조금 아쉬울 거예요. 지난 경기에 좀 어떻게 보면 이기면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을 거고요. 집중력이 좀 떨어졌던 부분, 아무래도 전창진 감독을 비롯한 KT의 코칭 스태프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2연패에 빠져있는 부산 KT가 과연 오늘 홈경기에서 이 연패 탈출에 성공하면서 오리온스의 6연승의 이상의 기록을 막을지도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오용준 선수는 계속해서 이 외곽에서 또 부산 KT의 공격을 도맡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성민 선수의 공백을 말끔하게 메워주고 있습니다. 자, 오용준 선수는 뭐 전문 슈터죠. 슈터면서 왼손을 쓰기 때문에 그런 장점도 갖고 있고요. 저 선수가 슈터치가 상당히 부드러운데 제가 좀 초반 분위기를 타는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용준 선수 그리고 이재도 선수가 오늘 코트를 먼저 밝혔고 이 KT의 가드 선수들이 오리온스의 이 3점포를 어떻게 막아내느냐도 상당히 오늘 중요한 관건 중에 하나겠습니다. 자, 지금 스타팅으로 이재도 선수가 전태풍 대신 나왔거든요. 네. 자, 이재도 선수가 이현민 선수를 좀 더 압박을 하면서 수비에 좀 더 중점을 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재도 선수는 정말 빠른 발을 이용한 플레이가 또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자, 이재도 선수도 어떻게 보면 KT의 미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곧 부산 KT와 고양 오리온스의 이번 시즌 첫 맞대결이 펼쳐지겠습니다. 자, 트로이 길레노트와 찰스 로드의 점프볼로 경기가 곧 시작됩니다. 자, 1쿼터는 부산 KT의 공격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제도 앞에는 이현민이 수비를 하고 있고요. 송영진 막아서고 있는 장재석 그리고 이강재가 볼을 잡습니다. 자, 지금 이강재 다시 한번 송영진에게. 송영진 선수 외곽까지 있기 때문에 장재석 선수 앞에까지 나왔거든요. 그렇죠. 페이크 이후에 페이드어웨이 성공시키면서 이번 경기 첫 득점을 만들어내는 송영진. 자, 송영진 선수가 노련하게 장재석 선수의 어떻게 보면 중심을 흔들어 놓으면서 또 슛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프코트를 넘어온 이현민, 이제는 오리온스가 공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뒤로 빼주고요. 그대로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송영진의 리바운드. 자, 초반 송영진 선수가 아주 잘해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재도가 계속해서 리딩하고 있고요. 탑에서 찰스 로드에게, 막아서는 길라노터, 그리고 다시 한번 오영진이 볼을 잡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송영진 그리고 이재도, 앞에는 김강선이 막고 있고요. 볼 밑으로 파고들면서 던진 슛, 하지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길레너터, 이현민 선수가 빠르게 치고 들어가고요. 자, 지금 이재도 선수가 앞선까지 계속 이현민 선수를 잘 붙어주고 있거든요. 네, 이재도 선수가 계속해서 전면 압박 수비를 펼쳐주면서 이현민 선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자, 장재석이 넘겨준 공, 엔트리 패스 이용해서 길레너터가 가볍게 성공. 자, 로드가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수비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찰스 로드의 약간은 아쉬운 수비가 나왔고 이재도가 다시 한번 KT 공격을 주도합니다. 오늘 상당히 양 팀의 공격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자, 양 팀이 어떻게 보면 빠르게 공격 가져가면서 하지만 지금은 보면은 수비가 어떻게 보면 정비가 안 됐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자, 찰스 로드의 슈팅은 짧았고요. 이현민이 끌고 갑니다. 다시 한번 엔트리 패스 길레너터 성공시킵니다. 길레너터 초반부터 득점포를 뽐내고 있습니다. 자, 앞선에서 좀 더 압박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렇게 엔트리 패스가 쉽게 들어간다는 것은 앞선의 수비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고양 오리온스가 현재 4대2로 앞서고 있는 가운데 KT 로드의 공격, 장재석 포스트업 시도, 로드의 공격, 파울은 불리지 않고요. 송영진이 입었습니다. 그대로 리버스 블랙슛. 김강선이 빠르게 치고 나가고요. 자, 템포를 조절하면서 이현민 그대로 뒤로 넘겨준 공, 길레너터 다시 한번 득점 인정, 상대 반칙을 끌어냅니다. 자, 지금 초반이지만 오리온스의 볼 움직임이 상당히 좋네요. 자, 길레너터 선수를 막지 못한다면 KT로서도 초반부터 상당히 고전할 듯 싶고요. 자, 지금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길레너터 선수가 지금 제자리에서 볼을 받는 게 아니라 커진을 하든지 움직이면서 공을 받아주고 있거든요. 자, 특히나 이현민 선수의 이 패스 줄기도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아, 뭐 지금은 초반은 KT의 지금 흐름대로 가지가 않고 있어요. 생각대로 가지가 않고 있고요. 자, 길레노토가 이 득점을 성공시키면서 얻어낸 자유투를 이제 곧 던지겠습니다. 트로이 길레노토는 계속해서 20득점 이상을 해주면서 고양 오리온스의 공격을 이끌고 있고요. 추가 득점까지 성공하면서 이제는 7대2, 5점 차까지 점수가 벌어집니다. 자, 이광재 외곽으로 오영준,
다시 한번 찰스로 이제 마커스 루이스 선수가 나왔군요. 자, 로드가 초반에 움직임이 좋지 않으니까 바로 루이스를 투입을 했습니다. 자, 송영진의 4점이 들어갑니다. 송영진 선수도 오늘 경기 이 슈팅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송영진 선수가 3점이 있는 빅맨이기 때문에 상대 수비로선 좀 부담이 되죠. 그렇습니다. 자, 이현민 골밑까지 들어가서 바깥으로 내주고 장재석 자이트라인에서 던진 공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내는 고양 오리언스 허일영 블락슛 오영준. 자, 이광재 선수가 볼을 잡았고요. 자, 수비를 지금처럼 해줘야 돼요. 이전처럼 엔트리 패스가 쉽게 들어간다거나 상대가 자리를 잡기 좋게 해주면 안 돼요. 자, 루즈볼 상황에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김강선 선수의 파울이 지적됐군요. 자, 김강선 선수의 파울로 계속해서 부산 KT의 공격이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뭐 우용준의 블록슛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우용준 선수의 완벽한 블록슛. 허일영 선수가 너무 쉽게 떴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계속해서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부산 KT. 이광재가 던집니다. 길게 들어갔고요. 아, 이번에는 허일영 선수의 공을 손을 맞고 터치 아웃됐습니다. 부산 KT의 공격으로 다시 경기가 재개되겠습니다. 자, 이광재 외곽에 루이스에게. 루이스 그대로 들어가면서 바깥에 있는 송영진 사이드로 이제도 그대로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에어볼 리바운드 길레너터. 자, 이재도 선수는 좀 더 적극적으로 던질 필요가 있겠어요. 지금은 오히려 오픈 찬스가 났는데 슛을 아꼈거든요. 네. 자, 길레너터 스크린 잡아주고요. 이현민이 사이드의 길레너터에게. 길레너터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리바운드 허일영 성공시킵니다. 허일영이 이득점으로 점수는 다시 넉 점차. 이제 1쿼터 남은 시간은 6분여 차고요. 자, 허일영 선수가 장신이기 때문에 골밑에서도 지금 상황에 따라서는 4번 역할도 할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리온스는 특히 장신 포워드 군단이기 때문에 이 포워드 그 양 팀의 포워드들끼리 맞붙었을 때는 이 키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부산 KT는 이 선수 교체를 해주면서 선수들의 체력 안배를 해주고 이재도 선수가 이제 코트 밖으로 나가고 김현수 선수가 코트 위를 밟습니다. 자, 김현수 선수도 루키 시즌에 부상만 아니었다면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였을 선수인데 좀 아쉬움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자, 김현수가 바깥에 이광재에게. 막아서는 김광선. 자, 오영준. 자, 이번에는 허일영 선수의 다시 한번 반칙이 불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허일영 선수 1쿼터에 벌써 반칙이 두 개가 되는데요. 자, 파울 트러블에 걸리기 쉽죠. 1쿼터에 파울 두 개란다. 그러면 그날 경기의 움직임이 아무래도 좀 제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허일영 선수가 1쿼터 초반에 벌써 반칙 두 개를 범하면서 이 추일승 감독으로서는 이 선수 교체도 고려해 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반대로 오용준 선수가 영리하게. 허일영 선수는 키도 크고 체중도 본인보다 많이 나가지만 스피드는 본인이 우위거든요. 그렇습니다. 넣었다 뺐다 게 아무래도 좀 스피드를 이용해서 허일영을 괴롭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용준의 자유투 첫 번째는 성공했고요. 이제 두 번째 자유투를 던지겠습니다. 두 번째도 깔끔하게 성공시키면서 9-7. 점수차는 두 점차가 됐고요. 자, 잠시 부조가 울렸는데 선수 교체를 진행하군요. 자, 김강선 선수가 교체되면서 전정규 선수가 코트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 이현민이 탑에서 리딩. 외곽에 허일영에게. 바깥에 있는 길레너터. 전정규가 볼을 잡습니다. 자, 이현민 잡아서요. 자, 그대로 치고 들어가면서 레이업 성공시키는 이현민. 참 영리하네요. 지금은 오리온스가 이현민 선수가 어떻게 보면 공격을 다 풀어주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김현수라든지 이재도라든지 선수를 투입을 해서 막으려고 하는데 지금 쉽지가 않아요. 네. 자, 부산 KT의 공격 이번에는 골 밑에 있는 루이스에게. 루이스와 길레노트의 대결. 포스트업 시도 그냥 돌면서 패스 이어봤습니다. 여기서 전정규의 반칙이 불렸고요. 자, 김현수 선수가 컷인을 잘했고요. 자, 루이스도 김현수 선수를 잘 봐줬습니다. 여기서 들어가는 김현수를 바라보면서 패스를 해줬고 김현수가 끝까지 이 슈팅을 시도하면서 자유투를 얻어냈습니다. 포스업 할 때 보면 컷인을 하게 되면 기회가 자주 나오는데 네. 자, 바깥에 있는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박스아웃을 좀 해주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현수의 자유투 첫 번째는 조금 짧았습니다.
첫 번째 자유투를 놓치게 되는 김현수. 이제 남은 시간은 5분여 초. 고양 오리온스가 부산 KT를 상대로 넉 점 차의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 장재석의 리바운드. 자, 김현수가 이번에는 이현민을 막아서고요. 아, 자유투는 어떻게 보면 좀 넣어줘야 되는데 자유투를 넣지 못하게 되면 그 경기 어렵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현민의 공격. 이현민 계속해서 리딩을 하면서 드리블. 길레노토에게. 길레노토 포스트 없이도 그대로 들어가면서 페이드어웨이 들어갑니다. 아, 지금은 길레노토 선수 정말 루이스 선수가 네. 수비를 잘 해줬어요. 해줬는데도 길레노토 선수가 성공을 시키네요. 그렇습니다. 길레노토의 개인 능력으로 이득점을 뽑아냈고요. 자, 이번에는 외국인 선수들끼리의 대결. 루이스 더블팀 들어가고요. 자, 놓친 공은 다시 한번 부산 KT에게. 오영준 탑에서 볼을 잡습니다. 그대로 돌면서 슈팅 놓칩니다. 장재석 리바운드. 자, 오늘 부산 KT의 초반 공격이 잘 풀리지가 않는 모습이에요. 시간에 쫓겨서 던졌기 때문에 슛이 정확도가 떨어졌고요. 그렇습니다. 자, 트로이 길레노터 계속해서 공을 잡고 공격을 전개. 자, 파울 불리지 않았고요. 트로이 길레노터 이번에도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트로이 길레노터. 어, 길레노터가 1쿼터부터 정말 맹폭을 퍼붓네요. 벌써 길레노터는 10득점을 해주고 있습니다. 1쿼터에 일단 오리온스가 계속된 스크린을 통해서 길레노터에게 차스를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루이스의 공격 그대로 뱅크슛 성공. 16대9 따라가는 부산 KT. 지금은 길레노터가 수비를 하질 않았죠. 지금은 길레노터가 좀 아쉬웠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현민이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가고 그대로 넣어준 공. 1령 한 명 과분히 치면서 가볍게 마무리. 아, 이현민 선수의 이 어시스트 능력 올 시즌 더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KT가 뭐 가드를 좀 바꿀 필요가 있고요. 지금 전태풍 선수가 준비를 하네요. 그렇습니다. 전태풍 선수가 코트를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도 부산 KT의 공격은 매끄럽지 못합니다. 김현수의 석점 들어가면서 자유투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냅니다. 장재석 선수가 좀 아쉽네요. 지금은 타이밍 자체가 늦었거든요. 자, 김현수 선수가 이 석점에 이어서 넉점 플레이까지 할 수 있는 어떤 활동을 영역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김현수 선수의 이 석점 장면 다시 한번 보시죠. 자, 깔끔하게 들어가면서 자유,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부산 KT도 다시 한번 오리온스를 추격할 수 있는 어떤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이 자유투가 아까도 자유투가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이 자유투가 좀 넣어주게 되면 사전 플레이가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성공시키는군요. 자, 넉점 플레이를 마무리하는 김현수. 이래서 자유투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점수는 5점 차. 남은 시간은 3분 14초. 자, 김현수의 슛이 들어가면서 뭐 전태풍 선수는 다시 지금 앉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전태풍 선수는 코트 안으로 들어왔죠. 자, 오용 미스매치. 전태풍과 길레노터 바깥쪽으로 빼주고요. 자, 샤클락 봐야죠. 김강선 밖으로 빼주고 길레노터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놓칩니다. 오영진의 리바운드. 자, 빠르게 공격을 이어나가는 부산 KT. 자, 외곽에 오영진에게. 자, 이현민이 계속해서 수비를 하고 있고요. 자, 템포 조절하고 있는 부산 KT. 자, 루이스. 자, 이제 샤클락은 6초. 마크스 루이스 한 명 제끼면서 레이업 성공시킵니다. 자, 루이스 선수가 KT의 좀 공격을 풀어주고 있네요. 자, 루이스 선수가 계속해서 이 공격을 풀어준다면 이 로드와의 시간 분배도 적절하게 이뤄질 것 같고요. 자, 루이스 선수가 작긴 하지만 저렇게 포스트업도 해주고 공격도 페네트레이션도 돌파도 해주고 저렇게 해준다면 묘한 역 이번에는 장재석과 이현민의 2대2 게임 투맨 게임이 나오면서 장재석이 급격히 레이업으로 득점을 마무리시켰습니다. 지금 넣긴 장재석이 넣었지만 KT가 지금 이현민 선수를 전혀 막지 못하고 있어요. 네, 가드진에서 이현민 선수를 공략할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부산 KT. 이번에는 전태풍의 공격. 바깥으로 빼주고요. 자, 루이스 다시 한번 파고들면서. 자, 길레노트의 수비 성공인가요? 막아내는 길레노터 리바운드까지 해냅니다. 자, 김강선이 하프코트까지 빠르게 넘어왔고요. 자, 이현민에게. 정말 올 시즌 정말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 이현민. 스크린 받아서 이번에는 루이스의 스틸 성공. 빠르게 앞쪽인 오영준에게. 오영준 한 명 제끼면서 가볍게 마무리. 자, 지금은
오리온스가 어떻게 보면 계속 지금 수비라인이 네. 수비라인이 좀 무너지고 있거든요. 흔들리고 있거든요. 저렇게 실책에 의한 속공은 당연히 이 점으로 실점을 연결됩니다. 그렇습니다. 김현수 선수의 반칙이 불렸고요. 자, 1쿼터 어느새 KT가 석점차까지 따라왔습니다. 자, 오리온스에서는 이승현 선수를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보시죠. 오영준 선수의 기가 막힌 레이업 깔끔하게 성공시키는 오영준. 자, 오리온스는 지금 뭐 선수를 대거 교체하고 있는데 들어온 선수도 거의 딱 뭐 주전급 선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도수 선수도 코트 안으로 들어왔고요. 자, 이승현 선수 올해 드래프트 1순위에 빛나는 이승현 선수도 이 코트 안에서 현재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현민 선수 대신 한호빈 선수가 들어왔는데 한호빈 선수도 올 시즌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승현의 포스트업 막아서는 송영진 그대로 성공시킵니다. 이승현 이득점 마무리. 자, 이승현이 올 시즌 정말 왜 오리온스가 그렇게 1순위를 뽑고 그렇게 기뻐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뭐 플레이를 해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영진이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크린 반대쪽으로. 자, 송영진을 바라봤지만 여기서 턴오버가 나왔습니다. 아, 부산 KT로서는 약간 아쉬운 실책성 플레이가 나왔고요. 자, 호흡이 맞지가 않았어요. 커트인 하고 있는데 커트인 하는 뒤쪽으로 공이 갔기 때문에 네. 공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1쿼터 남은 시간은 35초. 한호빈의 공격. 네, 김현수와 한호빈. 한호빈이 한 바퀴 돌면서 다시 한번 길레너트에게 이어봤고요. 자, 김현수 선수의 반칙이 선언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김현수 선수도 1쿼터에 반칙을 두 개를 범하게 되네요. 자, 뭐 길레너트와 계속 투맥 게임, 가드와 투맥 게임을 계속 추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샷클락과 게임클락 남은 시간은 8초고요. 자, 한호빈이 공격을 이어갑니다. 자, 스캔 받아서 김강성 그대로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약간 길었고요. 리바운드는 부산 KT. 하지만 공 여기서 다시 놓칩니다. 부산 KT의 마지막 공격이 될 것 같고요. 1쿼터 남은 시간은 9초. 자, 시간을 다 활용을 해야겠죠. 자, 루이스 게임 클락까지는 3초. 그대로 올라가면서 던진 공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1쿼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부산 KT가 고향 오리온스를 상대로 17-22 5점 뒤진 채 1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자, 1쿼터 그때 보면 오리온스가 잘해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KT는 어떻게 보면 이현민 선수를 막지 못하면서 앞선을 막지 못하면서 좀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 쿼터로 잠시 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양 오리온스가 5점 차 앞선 채 1쿼터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리온스는 길레너터 선수가 1쿼터에만 12점을 넣었거든요. 네. 뭐 점수의 절반 이상을 넣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22점 중에 길레너터 선수가 넣은 득점만 12점. 이 득점의 절반 이상을 해냈습니다. 자, 이현민 선수의 어시스트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시스트가 4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선수가 지금 투맥 게임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길레너터가 12점을 넣었다고 치지만 이현민 선수가 앞에서 패스도 잘 넣어줬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고양 오리온스는 길레너터를 대신해서 가르시아 선수가 나와 있고요. 한호빈 그대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놓치고요. 루이스의 리바운드. 자,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나가는 부산 KT. 이번에는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자, 1쿼터에는 로드보다는 루이스의 움직임이 좀 좋았거든요. 네. 그다음에 루이스가 2쿼터에도 지금 출전을 하고 있고요. 자, 마커스 루이스 선수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출장 시간을 어느 정도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루이스가 나왔기 때문에 루이스 선수가 좀 신장이 작거든요. 네. 김승원이라든지 송영진이라든지 이런 빅맨들이 좀 굳은 일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루이스가 계속해서 리딩을 하고 있고요. 그대로 파고들면서 바깥으로 빼줬습니다. 전태풍 그대로 석점 짧습니다. 한호빈이 앞쪽에 있는 김강선에게 김강선 그대로 올라가면서 탭덩크가 나왔습니다. 가르시아. 자, 오리온스의 길을 한껏 살려주는 덩크가 나왔네요. 와, 가르시아 선수의 정말 멋진 탭덩크. 자, 포스트업 시도 루이스 한번 돌면서 안쪽에 있는 부산 KT 그대로 올라가지만 아, 여기서 가르시아의 파울이 선언됐군요. 자, 김승원 선수도 좀 더 자신감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비어있는 상황인데
자, 김승원 선수가 조금만 자신 있게 올라갔다면 이 득점 인정의 상대 선수 이 반칙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 아, 득점은 그 이전에 가르시아가 네. 붙기 이전에 이미 슛을 성공시킬 수 있는 찬스가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파울콜이 나왔기 때문에 또 자유투를 던지게 됐습니다. 자, 자유투를 얻어낸 김승원 선수고요. 자, 자유투 1구를 던지겠습니다. 김승원 선수도 대학 시절엔 상당히 좋은 선수였는데 그때처럼 자신감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김승원의 자유투 제1분은 성공됐고요. 자, 전태풍 선수가 나온 이후에 KT의 공격이 어느 정도 이 해법을 찾은 것 같습니다. 자, 2구 더 성공시키면서 이제 점수는 2점 차, 두 점을 더 따라붙는 부산 KT. 자, 탑에서 가르샤. 김강선에게, 김강선 다시 한번 빠르게 패스. 한호빈 스크린 받고요. 자, 빼주고 가르시아가 이어봤습니다. 자, 샤클락 이제 남은 시간은 7초. 그대로 석점 던집니다. 이번에는 길었고요. 전태풍의 리바운드. 자, 지금은 슛이 들어가지 않긴 했지만 가르시아도 외곽을 던지는 선수이기 때문에 루이스가 좀 더 붙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엔 더블팀 들어갔고요. 전태풍에게 빼준 공. 자, 전태풍과 김강선 이번에도 골밑 투입. 마커스 루이스와 가르시아 한 바퀴 돌면서 그대로 왼손 슛 성공시키면서 다시 한번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냅니다. 자, 루이스 선수의 활약이 인상 깊지 않습니까? 자, 저 선수가 키는 작지만 말씀드렸듯이 포스트업을 자신 있게 힘차게 하는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가르시아를 앞에 두고도 지금처럼 왼손 훅슛으로 이 상대 선수 반칙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자, 부산 KT는 이 오용준 선수가 이제 다시 한번 코트 밖으로 나가고요. 이광재 선수와 이재도 선수가 코트 안으로 투입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가드 3명이 쓰는 스몰 라인업이거든요. 네. 자, 쉽게 놓치고요. 가르시아 리바운드. 한호빈, 이재도 선수가 다시 한번 강력하게 압박 수비. 김도수 우측으로 이승현에게. 이승현 포스트업 시도. 김승원과의 1대1 매첩. 자, 한 바퀴 파고들면서 성공시킵니다. 이승현 선수 던졌다 하면 성공이네요. 아, 좋네요. 좋아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타이밍을 상대 타이밍을 완전히 흔들어 놓고 슛으로 원핸드 슛을 던졌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광재가 다시 한번 밖으로 빼주고요. 김성원의 스크린 이용해서 전태풍. 자, 루이스에게. 루이스 가르시아 앞에 두고 다시 한번 공격 시도. 이번에는 짧았습니다. 자, 여기서는 루이스의 반칙이 불렸고요. 자, 자칫하다가는 유원 파울까지도 나올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루이스 선수가 하이로 올라와서 공을 잡아서 계속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지금 공격 패턴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네. 자, 오리온스는 계속 그 방법을 쓰게 되면 오리온스는 그에 대해 대처를 하게 됩니다. 좀 그렇습니다. 더 다양한 방법을 좀 루트를 찾을 필요가 있겠어요. 자, 부산 고향 오리온스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한호빈이 공격을 전개하고요. 김강선에게 막아서는 전태풍 그리고 우측에 김도수에게 던져준 공은 이승현에게 투입됩니다. 자, 다시 한번 김강선이 이승현에게. 이승현과 김승원의 다시 한번 재매치업. 바깥으로 빼주고요. 가르시아. 자, 그대로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짧았고요. 네, 루이스가 잘 해줬어요. 시간은 좀 끼워서 쐈기 때문에 끝까지 잘 붙어줬습니다. 자, 양팀 선수들 2쿼터에는 확실한 득점 루트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커스 루이스 골 밑으로 파고든 이후에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성공시키지 못하고요. 가르시아 리바운드. 자, 이번에는 고향 오리온스의 볼이 선언됐죠. 자, 루이스가 포스트업을 할 때 바깥쪽으로 오픈된 쪽으로 선수들을 좀 움직여주는 게 KT 쪽에서는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이 없기 때문에 루이스가 포스트업을 하게 되면 더블팀을 동수비를 쉽게 들어가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한호빈이 공격을 이어갑니다. 골 밑에서 외곽에 가르시아에게. 가르시아 이승현 계속해서 볼을 매끄럽게 돌리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김도수의 석점 불발. 가르시아의 공격 리바운드. 자, 외곽으로 빼줬고요. 아, 여기서 김도수 선수가 공을 놓칩니다. 자, 턴오버가 나왔죠. 턴오버가 아실 때 나왔네요. 자, 고향 오리온스의 이 실책성 플레이가 나왔고요. 자, KT는 여기서 더 쫓아가야죠. 지금 5점 차인데 계속 쫓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역전까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오리온스의 어떻게 길을 뺏겨 기선의 제압을 당했기 때문에. 네. 자, 루이스에게 투입된 공.
루이스와 가르시아의 계속되는 매첩 이번에도 성공시킵니다. 마커스 루이스 이 것도 활약이 좋습니다. 자 지금 뭐 가르시아 선수가 루이스를 상대로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거든요. 자, 용병끼리 시즌 첫 대결에서 어떻게 보면 기싸움이 있는데 네. 오늘은 루이스 선수가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여기서는 김성원 선수의 파울이 지적됐네요. 자 전창진 감독도 약간의 불만 섞인 표정을 하고 있고 본인 스스로 무게중심이 흔들려서 넘어진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인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양 팀의 작전 타임이 있겠습니다. 자 정찬진 감독은 계속해서 이제 항의를 해보지만 올 시즌 또 바뀐 룰에 의하면 이 주장 선수가 대신해서 네. 또 감독이 그렇습니다. 항의를 못하게 돼 있어요. 주장이 가서 얘기를 하고 주장이 또 감독에게 다시 얘기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거든요. 자 KT는 계속해서 오리온스를 따라갈 듯 따라갈 듯 하면서도 이 동점 내지 역전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고 오리온스는 반대로 이 KT의 추격 범위 내에서 도망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오리온스는 가르시아 선수가 루이스를 막아주지 못하면서 점차를 벌리질 못하고 있는 거고요. 네. KT 같은 경우에는 루이스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치고 나갈 수 쫓아갈 수 없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앞선에서 지금 이현민 선수를 막지 못했는데 지금은 한덕빈 선수가 나와 있거든요. 네. 이현민 선수 대신 한덕빈 선수도 글쎄요. 이현민 선수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그 정도 해주지 못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오리온스가 이현민 선수와 길레어터를 KT가 쫓아오게 되면 아무래도 추격해 온다는 그런 흐름이 살아나게 되면 투입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 추격의 고삐를 당길 때 오리온스의 추일승 감독은 이현민 선수를 코트 안으로 내보낼 것 같고요. 자, 양 팀의 감독들 현재 지난 시즌부터 이 두 팀은 서로 묘한 기운이 감도는 두 팀이었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상당히 감독들이 예민한 어떤 컨디션을 보여줬습니다. 자, 뭐 이현민 선수도 인터뷰에서 뭐 라이벌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트레이드도 있었고 트레이드 상황에서 김도 선수의 또 그런 파동도 없지 않아 있었고 자, 여러 가지가 있었죠. 가르시아의 멋진 탭 덩크가 있었고요. 여기서 팔로업 덩크로 완벽한 영상을 만들어냅니다. 자 김강선의 레이업 그리고 가르시아의 팔로업 덩크. 자, 가르시아 역시 1순위에서 이 드래프트 1라운드에서 선발된 역할을 충분히 또 하고 있습니다. 자 1라운드에서 뽑힌 가르시아가 2라운드에 뽑힌 길레노터보다 어떻게 보면 조금 출전시에 적거든요. 네. 자존심이 좀 살 만도 하죠. 그렇습니다. 길레노터만큼이나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 가르시아 선수였고요. 자, 오리온스는 길레노터를 투입을 했어요. 좀 3점차까지 추격을 해왔고. 그렇죠. 길레노터 어쨌든 가르시아 선수가 루이스를 막지 못하고 있다고 봤을 때 수비에서의 메리트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한호빈 공격을 이어갑니다. 막아서는 전태풍 그대로 올라갑니다. 한호빈 들어가지 않았고요. 길레너터 공격 리바운드. 자 루이스와 1대1 포스트업. 자 빼줬고요. 한호빈의 석점 들어갑니다. 한호빈. 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아까 루이스의 포스트업 할 때 움직여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길레너터가 포스트업을 할 때 한호빈 선수가 빈자리를 잘 찾아갔거든요. 그렇습니다. 석점 차까지 쫓아왔지만 다시 6점 차로 버려놓는 한호빈. 자 이재도의 리딩으로 부산 KT가 공격을 이끌어갑니다. 자 바깥으로 빼줬고요. 김승원 자이트라인에서 전태풍에게 이승현과의 미스매치. 자 여기서도 패스가 완전치 않았어요. 자 길레너터 빠르게 하프코트로 넘어왔고요. 오리온스의 공격 그대로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불발. 하지만 이승현이 따내나요? 자 부산 KT의 공격이 선언됐죠. 자, 3점 슛 던진 거를 이승현이 완벽하게 잡아냈지만 여기서 점프볼이 선언됐고 이 홈 어드밴티지 룰에 의해서 부산 KT의 공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점프볼이 나오게 되면 오리온스의 공격권이 주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루이스. 자, 루이스가 이렇게 하이포스 위로 올라와서 공을 잡았을 때 다른 선수 움직임이 없거든요. 자, 공을 줄 데가 없는 마커스 루이스. 자, 이번에는 이 키킹이 선언되나요? 김강선 선수가 약간은 항의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 다시 한번 보시죠.
경기 초반인데 양 팀 감독들이 심판골에 아주 좀 민감할 수밖에 없네요. 아, 김강선 선수의 발에 맞았다는 이 심판의 콜이 불렸고요. 다시 한번 작전 타임이 이어지겠습니다. 자, 심판에게 이제 허일영 선수가 다가와서 얘기를 해보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지난 KC 시즌에서 12점을 득점하시면서 인상 깊은 활약을 또 전창진 감독님께 남겨주셨는데 오늘 오리온스전을 대비해서는 어떤 활약을 또 펼쳐주실 것인지 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딱히 뭐 어떻게 하기보다는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네. 제가 열심히 뛰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열심히 하고 수비 열심히 하다 보면은 공격도 잘 풀릴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오리온스가 6연승을 질주하면서 리그 선두권에 있는데 이 선두권에 있는 팀을 대비해서 이 외곽 가드진을 어떻게 방어하실지 대책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외곽 슛이 잘 들어가니까 저희도 나름 이렇게 바짝 붙어서 좀 네. 타이트하게 수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골밑에서 어차피 저희 외국인 선수들이 1대1 수비가 되니까 안 도와주는 범위, 조금씩만 도와주는 범위 내에서 저희 이제 국내 선수들을 잘 맡아야 될 것 같아요. 외곽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산 오늘 홈경기인데 오늘 홈경기를 찾아오시는 관중분들께 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말에 저희 홈경기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최선을 열심히 다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경기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부산 KT의 윤여권 선수였습니다. 자, 이 쿼터 이제 4분 36여 초 남은 가운데 고양 오리온스가 부산 KT를 상대로 29-23 6점 차에 이 리드를 빼앗기지 않고 있습니다. 자, 쫓아오니까 길레노토 말씀드린 대로 길레노토 선수 투입을 했거든요. 네. 길레노토가 한호빈 선수 오픈 찬스를 아주 잘 만들어주면서 또 다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길레노토가 들어오자마자 한호빈 선수의 이석점 찬스를 만들어줬고 한호빈이 깔끔하게 마무리시키면서 점수는 6점 차. 부산 KT 입장에서는 빨리 이 쿼터가 끝내기 전에 점수 차를 좁히는 게 관건이겠고요. 자, 부산 KT의 공격으로 이 쿼터가 재개됐습니다. 자, 찰스 로드를 대신해서 루이스 선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대로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놓친 공, 김강선의 리바운드. 지금은 루이스 선수가 좀 무리했죠. 네. 자, 이승현이 볼을 받아서 다시 한번 김강선에게 안쪽에 길레노토에게. 길레노토 외곽으로 빠지고요. 자, 1대1 매치업에서 그대로 올라갑니다만 에어볼이 나왔습니다. 루이스 선수, 길레노토 선수 또 서로 지금 번갈아 한 번씩 신체성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루이스가 바깥에 있는 전태풍에게 다시 한번 골 밑에 반대편 이광재를 바라보고요. 이광재 석점! 아, 이번에도 골때림을 외면합니다. 자, 이광재 선수는 경기를 뛰어가면서 네. 좀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모습은 아무래도 예전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광재 선수의 이 3점 슛은 림 밖에 맞으면서 에어볼이 선언됐고 고양 오리온스의 공격이 선언되었습니다. 자, 김강선이 이승현에게. 자, 부산 KT 선수들은 이 전면 압박 수비를 통해서 계속해서 수비를 하고 있고 고양 오리온스는 한우민 선수가 적재적소에 이 볼 배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강선의 돌파 바깥으로 빼준 공. 이번에는 라인을 밟았다는 심판의 지적. 김강선 선수의 턴오버가 나왔습니다. 이런 실책이 지금 실책이 나왔기 때문에 치고 나갈 수 있는데 못 나가는 거거든요. 네. 실책이 많고 이렇게 되면 그 경기가 쉽게 풀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 쿼터 이제 남은 시간 3분이지만 아직까지 양 팀의 점수는 29-23이고요. 자, 전태풍이 이어받아서 그대로 올라갑니다만 김강선의 블락슛. 자, 다시 한번 오영준의 석점 짧습니다. 이재도의 공격 리바운드고요. 뭐 이재도하고 전태풍 선수가 나와있기 때문에 김강선 선수가 전태풍을 막고 있거든요. 자, 이재도의 더블 크러치 성공되면서 29-25 따라가는 부산 KT. 빠르게 공격하는 고양 오리온스 맞불을 놓습니다. 한호빈 선수가 좋아진 게 저 부분이거든요. 속공에서 네. 상당히 상대 블록 불피해서 슛을 올려놓을 수 있는 저런 능력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렇습니다. 실수 없이 공격을 퍼붓고 있는 양팀 선수들. 김성훈 이번에는 자이트라인 근처에서 가볍게 마무리. 김성훈 선수가 경기전 훈련할 때 저위치에서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 역시 저위치에서 잘 넣어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김승원이 미들레인지 점퍼슛을 깔끔하게 성공시키면서 이제 점수는 27-29 9점차까지 따라붙는 부산 KT. 자, 이승현.
막아서는 김승원. 다시 한번 포스터. 이승현 빼주고요. 다시 한번 투입. 그대로 돌면서 자, 이번에는 김승원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 슛을 하는 팔에 손이 닿았다는 지금 판정인데요. 네. 지금 오리온스는 계속해서 이승현 선수에게 김승원 선수에게 1대1을 시키고 있거든요. 자, 이승현 선수가 김승원 선수를 상대로는 아주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이승현 선수의 슈팅 장면에서 김승원의 파울이 지적됐습니다. 자, 이승현의 자유투 1분은 성공. 자, 이승현 선수는 대표팀에도 뛰었던 선수고요. 네. 당시에 그 대표팀을 이끌었던 유재학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승현 선수는 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싸게 보인다. 왜냐 물어봤더니 누가 뭐라고 해도 뭐 가장 먼저 나와서 훈련하고 네. 쉬는 날에 한번 봤는데 보니까 혼자 나와서 훈련을 하고 있더랍니다. 이승현 성실한 선수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고양 오리온스는 이 노련미가 풍부한 임재현 선수를 코트 안에 투입시켰습니다. 더불어 장재석 선수도 코트 안을 밟았고요. 자, 찰스로드 투핸드! 자, 찰스로드의 저 덩크는 부산 팬들이 상당히 좋아하죠. 그렇습니다. 분위기를 바꿔놓는 찰스로드의 투핸드 덩크가 나왔습니다. 자, 투입되자마자 투핸드 덩크를 성공시킨 찰스로드였고요. 자, 임재현이 볼을 이어봤습니다. 로드도 좋은 선수예요. 경기 중에 흥분만 하지 않으면 네. 상당히 좋은 플레이를 해주는 선수입니다. 자, 고영 오리온스는 계속해서 이승현을 이용한 공격. 이번에는 김성원이 막아냈습니다. 자, 찰스로드 바깥에 있는 전태풍에게 전태풍 그대로 올라가고요. 짧았습니다. 자, 빠르게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는 임재현. 이승현 이어받아서 그대로 왼손 레이업 성공. 이승현이 신인 드래프트 1순위의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상대 코트에 있는 선수가 자신보다 큰 선수가 없다는 걸 바로 뛰어오면서 확인하고서 달려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좀 영리하네요. 네. 자, 부산 게이트의 공격. 김승원 이번에는 성공시킵니다. 김승원의 득점. 이재도 선수의 패스가 좋았어요. 김승원 선수도 해줘야죠. 지금 이승현 선수가 자신을 상대로 계속 1대1을 한다는 거 어떻게 보면 본인 스스로도 보면 좀 자존심 문제가 자존심 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임재현이 볼을 이어받았고 이승현에게 그리고 장대석 골밑 슛 성공시킵니다. 자, 장대석의 득점. 이승현 선수가 장대석 선수가 오용준 선수가 미스매치된 거를 봤어요. 네. 자, 전태풍 찰스로드에게 찰스로드 골밑에서 비비지만 바깥으로 빼주고요. 자, 이제 게임 클락은 35초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김성원의 포스트업 시도. 자, 찰스로드 그대로 성공시킵니다. 자, 찰스로드가 들어오자마자 이 분위기를 전환하는 투앤덩크에 이어서 이 공격이 잘 풀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KT가 찰스로드는 뭐 경기 중에 흥분한다곤 하지만 또 저런 매력이 있거든요. 자, 찰스로드의 투앤덩크 장면. 자, 분위기를 완벽하게 바꿔놓는 찰스로드였습니다. 자, 오용준 선수의 기가 막힌 바운드 패스에 이어서 찰스로드의 투앤덩. 자, 오리온스도 저렇게 로드가 쉽게 공을 잡도록 한 것은 앞선 수비가 잘 못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디나이 수비라고 네. 하죠. 디나이 네. 수비라고 하는데 앞선에서 안으로 공이 편하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수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수비가 안 됐기 때문에 로드에게 저런 좋은 기회가 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커스 루이스가 나왔을 때랑 찰스 로드가 코트 안에 나왔을 때랑은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또 부산 KT. 이번에는 아까 전 장면이었죠. 가르시아의 팔로업 덩크. 자, 이 장면도 정말 2주의 장면으로 선정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계속 나올 거예요. 저 장면은 뭐 가르시아가 뒤에서 쭉 달려와서 뛰었기 때문에 네. 자, 이번에는 루이스 선수의 아까 이전 장면이고요. 자, 루이스 선수도 좋은 모습을 오늘 경기에서 전창진 감독에게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빅맨이지만 골밑에 서는 선수지만 키는 작거든요. 작은 네. 편이지만 그래도 훅슛을 던질 수 있고 또 몸싸움이 되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케이크도 그런 부분을 보고 뽑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승원 선수도 이 쿼터의 활약이 좋았고요. 자, 찰스로드의 이 투앤덩크 장면은 계속 봐도 다시 보고 싶은 그런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로드 선수는 워낙 탄력이 좋기 때문에 모든 선수 또 체육관에 와서 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진짜 더
뭐 화끈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것만큼 이 체육관을 직접 찾아오셔서 지금 관중분들처럼 직접 이 경기를 관람하는 것도 이 농구장을 농구를 보는 하나의 또 다른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이 쿼터 남은 시간은 30여 초고요. 고양 오리온스의 공격으로 경기는 진행됩니다. 한호빈. 자, 이재도가 바로막고 있고요. 자, 뭐 맞이할 수 있는 딜레노터라든지 그렇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선수를 줄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간을 끌고 있는 고양 오리온스. 허일영 그대로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놓쳤고요. 김승원의 리바운드. 이제 게임 클럽 남은 시간은 6초고요. 자, 이제도 골 밑으로 타고 들면서 바깥으로 전태풍이 잡았고요. 그대로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 쿼터가 마무리되는군요. 자, 고양 오리온스가 부산 KT를 상대로 37대 33 넉점 차의 리드를 빼앗기지 않은 채 이 쿼터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리온스도 글래너터를 1쿼터 활용해서 치고 나가면서 분위기를 잡았지만 네. KT도 역시나 뭐 조직력으로 앞서서 찰스로드가 또 나오면서 또 좋아졌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1, 2쿼터 하이라이트 않았습니까? 자, 이승현 선수가 자, 왜 최고의 신인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공격을, 농구를 알고 하는 선수라는 점이죠. 네. 상대가 미스매치가 나온 곳을 정확히 판단해서 바로 패스를 찔러주고 또 상황, 속공 상황에서 자신보다 작은 선수가 앞쪽에 있는 것을 파악하고 바로 뛰어들어가서 바로 속공을 올려놨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영리하고 농구를 알고 하는 선수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부산 KT의 김성원 선수 또한 이 2쿼터에만 6득점을 올리면서 상당히 좋은 활약을 또 펼쳐줬고요. 자, 김성원 선수도 계속 오리온스가 이승현 선수를 자신에게 1대1을 계속 시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자신보다 후배인 선수를 그렇게 시켰을 때는 네. 좀 자존심이 상한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 게이트의 이 또 다른 용병 마커스 루이스의 재발견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또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초반에 로드 선수가 좀 좋지 않았고 팀플레이를 좀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전창희 감독은 루이스를 투입을 했는데 루이스가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주면서 지금 크게 점차가 벌어지지 않은 것도 중간에 루이스가 버텨주는 것도 어느 정도 효과가 봤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골 밑에서 계속돼서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던 마커스 루이스 3쿼터에도 코트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3쿼터는 고양 오리온스의 공격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이현민 김강선에게 장재석 탑에서 왼쪽으로 줬고요. 골 밑으로 다시 투입. 길레너터와 루이스의 1대1 대결 비집고 들어가면서 레이어. 아, 여기서 트래블링이 선언됐습니다. 자, 트래블링이 맞고요. 지금도 이현민 선수가 들어오면서 네. 길레너터에게 공이 쉽게 투입이 됐거든요. 자, KT는 좀 저런 엔트리 패스 들어가는 걸 1차적으로 막는 방법을 빨리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산 KT가 하프코트 진영에서 공격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전태풍 그대로 올라갑니다. 석점 길었고요. 이현민의 리바운드. 자, 이현민 빠르게 길레너터에게 길레너터 툭툭 치고 들어가면서 바깥으로 내줍니다. 자, 이현민 다시 한번 골 밑으로 길레너터와 루이스 빼주고요. 다시 이어봤습니다. 자, 뒤집고 들어가면서 득점 성공! 결국 마무리는 길레너터가 해주네요. 정말 글쎄요. 각 팀들이 길레너터를 어떻게 막아야 될지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길레너터가 득점에 대한 투지라고 할까요? 그런 게 네. 상당히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산 KT가 골 밑에서 외곽으로 전태풍. 앞선에는 김강선이 있고요. 골 놓쳤지만 송영진이 이어받았습니다. 자, 루이스 샷클락에 걸리면서 블락슛까지 걸렸습니다. 자, 안쪽으로 바운드 패스. 창재석의 마무리. 이현민의 또 기가 막힌 어시스트가 나왔습니다. 자, 초반 점차가 벌어지는데요. KT로서는 좀 막아내야 될 것 같은데. 자, 점수 차가 어느새 41대 33, 8점 차까지 벌어졌고요. 부산 KT는 아직까지 3쿼터 득점이 없습니다. 자, 송용진 탑에서 우측으로. 자, 오용준 그대로 올라갑니다. 자, 3쿼터 첫 득점은 오용준이 해냈습니다. 자, 오용준이 개인 능력으로 만들어낸 점수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점수는 41대 35, 6점 차로 좁혀진 가운데 고양 오리온스의 공격. 자, 이현민 선수가 전술 지시를 하고 있고요. 스크린 이용해서 공격을 이어갑니다.
자, 이현미 그대로 석점 올라가죠. 들어갑니다, 이현미. 이현민이 이 쿼터에 좀 쉬면서 체력적인 부분에서 좀 안배를 했거든요. 네. 가벼워요. 지금 다른 선수에 비해서 몸이 가벼운 게 보입니다. 몸 상태가 굉장히 가벼워 보이는 이현민 선수. 자, 여기서 선수들의 몸싸움이 있었고요. 볼을 결국 고양 오리온스에게. 자, 반대편을 바라봤습니다. 허일영 놓칩니다. 하지만 길레너터가 다시 잡았고요. 장재석이 이어왔습니다. 이현민에게. 이현민 사이드 골 밑으로 다시 한번 외곽으로 볼을 투입하는 이현민. 김강선이 바운드 패스, 그리고 허일영의 마무리. 자, 오디언스는 계속해서 이 골 밑으로 적재적소의 패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을 가진 선수, 가지지 않은 선수, 공을 가지지 않은 선수의 움직임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오디언스가 좀 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부산 KT의 슛거리는 길었고요. 오리언스가 리바운드를 잡아내면서 다시 한번 공격 기회를 만들어갑니다. 자, 허일영 장재석에게. 포스트업 시도 장재석. 송영진과의 1대1 매치업. 자, 포스트업 시도하죠. 그대로 이번에는 짧았습니다. 자, 리바운드는 마커스 루이스. 자, 장재석 선수와 송영진 선수는 같이 KT에서 뛸 때 서로 많은 도움을 줬었는데요. 네. 자, 이번에도 약간은 애매한 패스가 나왔는데, 자, 심판은 어떤 판정을 내릴까요?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지금 앞선 파울, 황승팔 심판이 이미 자기가 제대로 봤다고 했기 때문에 자신의 폴트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아마 번복할 것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3쿼터 어느새 6분 20초가 남은 가운데 부산이 고향을 상대로 46-35, 점수차가 11점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초반에 점수차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적절한 작전 타임으로 보이고요. 자, 전창진 감독으로서는 이번 쿼터 초반에 따라가지 못한다면 4쿼터에도 계속해서 어려운 경기를 끌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뭐 전창진 감독이 지금 전태풍 선수에게 계속 뭐라고 하고 있는데, 네, 앞선에서 좀 공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고 가드로서 어떻게 보면 일장일단이 있는데 가드로서 공을 좀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공격의 흐름을 잘 살리지 못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 뭐라고 했는 거죠. 네, 자, 3쿼터에는 길레너터의 득점, 그리고 허일령의 이 속공 득점까지 오리온스가 점수차를 계속해서 벌려놓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김강선의 바운드 패스, 그리고 자, 허일령이 이 오영준 선수를 제끼고 이 레이업까지 성공을 시켰습니다. 자, 고영 오리온스는 계속해서 뭐 1, 2쿼터도 그랬지만 3쿼터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승을 타고 있는 팀은 확실히 분위기를 타거든요. 네. 그 분위기를 꺾질 못하면 KT도 좀 힘든 경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고영 오리온스는 과연 이번 경기를 이겨서 7연승의 대기록에 마침표를 찍을지, 아니면 동부의 8연승을 기록 저지했던 부산 KT가 다시 한번 고양 오리온스의 연승 행진에 제동을 걸지, 16분 뒤에 그 결과가 공개됩니다. 자, 부산 KT의 공격으로 3쿼터 재개가 되겠고요. 자, 윤혁원 선수와 전태풍, 그리고 루이스, 송영진, 오영준이 나와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빼주는 전태풍, 다시 한번 골 밑에 루이스, 여기서 스틸 성공. 이현민 빠르게 치고 나와서요. 이번에도 엔트리 패스, 길레너터의 더블 클러치 성공. 자, 이현민 선수가 확실히 길레너터의 호흡이 상당히 좋아요. 그렇습니다. 엄청난 호흡을 보여주고 있는 이현민과 길레너터 조합, 7승상 감독으로서는 상당히 흐뭇할 법도 한데요. 자, 오리온스가 연승을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예요. 맞습니다. 이번에는 윤여권의 뱅크슛이 성공되면서 점수를 두 점 따라붙습니다. 자, 48-37, 점수는 여전히 11점 차. 길라노터가 허일령에게 골미 투입. 자, 이번에는 고향 오리온스의 골이 선언되죠. 자, 반칙이 선언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김강선 선수가 약간은 아쉬워하는데요. 자, 윤여관 선수가 3쿼터에 들어와서 좀 잘해주고 있어요. 네. 자, 이현민이 김강선에게.
다시 한번 이현민 그대로 파고들면서 길러노트에게 이번에는 스틸 성공 전태풍 빠르게 공격 코트로 넘어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딪힘이 있었죠.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이현민 선수의 파울이 지적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전태풍 선수가 스틸 잘 해줬어요. 그렇죠. 이현민 선수가 길레노트에게 패스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스틸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전태풍 선수가 이미 눈치를 챈 후에 스틸에 성공을 했고 자 계속해서 공격 코트에서 부산 KT의 공격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약간 코트에 물기가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조금만 물기가 있으면 미끄러지기 네. 때문에 미끄러지면서 인대라든지 여기서 다치기가 쉽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루이스가 다시 한번 윤혁원에게 윤혁원 이어봤고요. 장대석과 이현민의 더블팀 외곽에서 송영진 윤혁원 그대로 올라갑니다. 길었고요. 자, 리바운드는 하지 못했지만 공격권은 계속해서 부산 KT에게 있습니다. 자, 송영진 선수가 골 밑에서 잘 버텨줬어요. 네. 자, 전태풍이 루이스에게 자, 바운드 패스 들어갔고요. 바깥으로 빼준 공. 이번에는 이현민의 파울이 지적됐습니다. 자, 이현민 선수는 개인 반칙 두 개째를 범했고요. 자, KT도 공의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선수들이 좀 더 자신감 있게 슛을 던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결정 마무리가 잘 되지 않고 있는 부산 KT고요. 루이스의 포스트업 바깥쪽으로 빼준 공 송영진의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길레너트의 리바운드 약간의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자 이현민 자, 오늘 선수들이 정말 격렬한 몸싸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길레너트에게 빼줬고요. 장대석이 이어봤습니다. 바깥으로 내준 공 허일영 미들레인지에서 점프슛 들어가지 않았고요. 전태풍의 리바운드 빠르게 공격 코트로 진행됐습니다. 그대로 더블 클러치 성공 오영주. 아 오늘 뭐 베스트 장면들이 많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정말 화려한 장면 많이 보여주고 이번에는 길레너토가 속공으로 마무리시킵니다. 자 출승 감독은 추가 자유투가 선언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약간 항의를 하는 것 같고요. 자 오영준의 이 멋진 왼손 더블 클러치. 자 왼손을 쓰기 때문에 저런 슛이 가능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전태풍이 패스를 이어받아서 오영준이 더블 클러치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가르시아 선수가 다시 코트를 밟고 있습니다. 길레너터가 이렇게 되면 이제 교체가 되겠고 이승현 선수도 코트 안으로 들어오네요. 자, 길레너트가 약간 흥분한 것 같으니까 추이슨 감독이 빼주고 있어요. 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이현민의 패스를 이어받아서 길레너트가 속공 득점 마무리했고요. 자, 오영진이 테크니컬 반칙으로 주어진 자유투를 던지겠습니다. 길레너트가 계속 자신의 파울콜에 대해서 파울콜이 안 불리는 거에 대해서 네. 계속 심판에게 항의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오영준이 얻은 이 부산 KT가 얻은 추가 자유투는 실패로 돌아갔고요. 계속해서 공격권은 부산 KT에게 있습니다. 자, 김승원 전태풍에게 수비하는 김강선 KT 선수들이 몸이 약간은 무거워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피켄팝 김승원 짧습니다. 가르시아의 리바운드. 자, 한호빈도 코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한호빈 가르시아에게 몸싸움 과정에서 리스볼 루즈볼은 부산 KT. 부산 KT 윤영원 빠르게 넘어오면서 찰스 로드 엘리우. 윤혁원 선수가 영리하게 로드가 미스매치가 된 걸 봤어요. 뒤에 돌아가면서 높이가 뒤에 들어가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윤혁원의 패스를 이어받아서 찰스 로드가 가볍게 탄력을 이용해서 엘리옥으로 마무리시킵니다. 찰스 로드는 들어올 때마다 코트에서 이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달려주기 때문에 그렇게 속공 찬스에서 달려주기 때문에 저렇게 좋은 슛을 쉬운 슛을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과연 이
엘리역으로 부산 KT가 분위기 전환에 성공을 했을지 남은 3분 46초 동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점수는 점수차는 계속해서 9점에서 11점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KT 입장에서는 5점 차 이내로만 따라간다면 4쿼터의 승부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점수차를 좁히고 나서 4쿼터로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네. 오히려 추격을 하고 4쿼터에 들어가게 되면 쫓기는 것은 오리온스 쪽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오리온스 같은 경우에는 7연승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쫓긴다면 상대적으로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릴 수도 있겠고요. 자, 전창진 감독과 추일승 감독의 지략 대결도 정말 오늘 경기 볼만합니다. 또한 이 양팀 선수들의 이 체력 몸싸움도 오늘 그 어느 경기보다도 뜨겁습니다. 뭐 역시나 그 높이에서 좀 한계가 있는 게 네. 뭐 전반까지도 오리온스가 리바운드 수에서 7개 정도를 더 잡아냈거든요. 그렇죠. 자, 저 높이에서 수적 우위를 점하면서 오리온스가 이 경기의 리드를 빼앗기지 않고 있고요. 좀 아쉬운 거는 KT 입장에서는 지금 3점슛 성공률 전반까지 29%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물론 오리온스도 22%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더 큰 점차를 달아나지 못했지만 자 신장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외곽이 터지지 않으면 KT 입장에서는 점차를 더 좁히기는 쉽진 않은 상황이죠. 네, 사실 이 전 경기까지만 해도 이 양 팀의 석점퍼 성공률은 상당히 높지 않았습니까? 자, KT는 지난 경기에서 40%대 성공률을 기록을 했거든요. 네. 자, 오리온스의 공격 이승현 가르시아에게 다시 한번 한호빈이 탑에서 공격을 이어갑니다. 자, 뒤쪽으로 빼주고요. 가르시아 자, 반칙을 이끌어냈습니다. 자, 공격 마무리는 성공시키지 못했지만 상대 선수의 반칙을 이끌어내는 가르시아의 플레이.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자, 가르시아가 한호빈 선수의 패스를 이어받아서 슈팅까지 했지만 이 득점까지는 연결시키지 못한 채 자유투를 이어가겠습니다. 가르시아의 제1구는 실패. 자, 길레너트와 역할을 교체돼서 들어온 가르시아 선수가 3쿼터에 처음 얻은 자유투 기회를 1분은 놓쳤고 2분은 성공시킵니다. 자, 점수는 10점 차고요. 부산 KT 전태풍. 자, 사이드로 빼줬습니다. 로드가 윤여건에게 바운드 패스. 사이드에 있는 이광재에게 이광재 슛 짧습니다. 리바운드는 가르시아. 자, 저런 슛이 들어가줘야 좀 공격이 풀리는 건데요. 네. 자, 이번에는 김강선의 석점. 길었고요. 이번엔 이승현 리바운드 놓칩니다. 자, 윤여건의 빠른 공격 전개. 다시 한번 석점. 들어갑니다. 윤여건. KT의 석점포가 드디어 터졌습니다. 자, 본인이 슛감이 좀 괜찮다고 했는데 자신감이거든요. 지금도 수공 네. 상황에서 아웃넘버 상황인데도 본인이 자신있게 슛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와이드 오픈 찬스를 놓치지 않는 윤여건 선수의 플레이였고요. 자, 가르시아가 탑에서 한우빈에게. 자, 이번에는 이광재의 반칙이 지적됐습니다. 지금 뭐 신장면에서 허일영 선수가 이광재 선수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네. 자, 공을 잡아서 포스트업을 시도하려고 한 거죠. 자, 와이드 오픈 윤여건의 석점 장면 다시 한번 보시죠. 자, 깔끔하게 림을 통과하면서 석점 플레이를 성공시켰습니다. 자, 이제 3쿼터 남은 시간은 2분 30초고요. 고양 오리온스의 공격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자, 전정규가 코트 안으로 들어왔네요. 자, 허일령과 이광재의 매치업. 자, 포스트업 시도 허일령 빼주고요. 자, 이승현의 다시 한번 패스. 뒤에서 툭 쳐내면서 부산 KT. 샤클락에 걸렸고요. 그렇습니다. 샤클락에 걸렸어요. 자, 윤여건이 뒤에서 살짝 쳐봤지만 이미 샤클락에 걸려버린 고양 오리온스의 공격이었습니다. 이광재. 이광재의 슛 컨디션이 빨리 올라와야지 조성민의 공백을 메울 수가 있겠고요. 자, 바로 로드가 전태풍에게. 자, 이번에는 이광재가 놓칩니다. 자, 윤여건 그대로 올라가지만 걸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샷클락 이전에 터치아웃이 선언되면서 14초의 공격권이 부산 KT에게 주어지겠습니다. 아, 일단은 KT가 가드 3명을 넣어서 스몰 라인업으로 공을 앞쪽에서 빨리 돌게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은 KT 입장에서 좀 행운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리온스도 이 공격을 잘 막는 수비를 보여줬고요. 로드의 골 및 가볍게 올린 공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공격 코트로 넘어온 고양 오리온스. 한우빈 막아서는 전태풍. 자, 이승현에게. 이승현도 석점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죠. 자, 골 밑에 트윗 허일영. 이강재의 배척 돌면서 페이드웨이 들어갑니다. 허일영. 자, 뭐 이강재 선수는 포스터는 잘 막아냈는데 네. 허일영 선수가 뭐 슛을 잘 던졌네요. 그렇습니다. 점수는 어려운 슛인데도 잘 뭐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허일영의 득점으로 이제 점수는 다시 9점 차까지 벌어졌고요. 자, 전태풍이 골밑까지 파고 들어서 사이드로 이광재가 다시 한번 석점 던집니다만 길었고요. 로드 투앤더크. 다시 한번 분위기 반전을 위한 투앤덩크가 나왔습니다. 자, 이 덩크로 인해서 7점 차까지 지금 추격을 했거든요. 네. 자, 찰스 로드의 호쾌한 투앤덩크. 과연 부산 KT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요. 자, 가르시아 공격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자, 찰스 로드를 앞에 두고 바깥으로 빼죠. 이번엔 이승현의 석점 빗나갔습니다. 허일령 공격 리바운드. 자, 부산 KT의 공격이 선언됐죠. 자, 이번 공격을 성공하게 되면 뭐 2점, 최소한 2점을 넣더라도 5점 차까지 추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허일영 선수와 이광재 선수의 몸싸움이 있었고 결국 심판은 부산 KT의 볼을 선언했습니다. 터치아웃은 허일영의 터치아웃이 맞는데 네. 허일영 선수는 이제 파울이 아니냐는 얘기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자, 전태풍 이번 공격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13초. 자, 이번에는 반칙이 선언됐죠. 자, 한바빈 선수가 전태풍 선수를 어떻게 보면 막질 못하니까 네. 김강선 선수를 투입을 해서 뭐 높이에서 계속 김강선 선수가 전태풍 선수를 눌렀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게임 클락까지 남은 시간은 12.7초를 가리키고 있고요. 자, KT의 마지막 공격이 될 것 같습니다. KT 전태풍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자, 전태풍 김강선을 앞에 두고 골밑 돌파 그대로 실패하는군요. 자, 이렇게 3쿼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부산 KT와 고양 오리온스. 오리온스가 KT를 상대로 53-46 7점 차의 리드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4쿼터를 맞이하게 됐네요. 전태풍 선수가 마지막 아주 돌파를 정말 잘해줬는데 마지막 순간에 약간 힘이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4쿼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골을 범한 찰스 롯. 자, 한호빈 이승현의 스크린 이용해서 다시 한번 이승현에게 한 바퀴 돌면서 그대로 페이드어웨이 실패합니다. 하지만 공격 리바운드 고양 오리온스 다시 한번 14초의 공격 시간을 가져 따냈습니다. 자, 김강선이 빠르게 골 밑으로 길레노토 그대로 점프슛 짧았습니다. 자, 이번에도 점프볼이 선언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오리온스 그렇죠. 오리온스 공격권이고요. 고양 오리온스의 공격권이 선언되겠죠. 자, 좀 더 공격 리바운드의 박스아웃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승현 선수가 뒤에서 뛰어들어와서 잡아냈거든요. 자, 이승현의 끈기 있는 플레이가 이 14초의 소중한 시간을 오리온스에게 가져왔습니다. 자, 김강선 이제 골을 투입시킬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아, 센스 있는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허일영과 김강선의 센스 있는 플레이. 자, 전태풍 그대로 석점 들어갑니다. 전태풍. 자, 전태풍 선수가 드디어 들어가네요. 슛이. 자, 드디어 첫 석점 퍼를 터뜨리면서 점수는 이제 57-54 석점 차까지 따라붙은 부산 KT. 자, 길레너터 한 바퀴 돌면서 자, 석점 인정되나요? 자, 로드에 일단 반칙이 지적은 된 것 같고요.
자, 득점 인정이 되면서 길레너트가 추가 자유투까지 얻었죠. 득점 인정골을 했거든요. 네. 자, 오리온스는 임재현 선수를 코트 안에 투입시켰습니다. 길레너트가 정말 무섭네요. 지금은 보면 중심이 흐트러진 상황에서도 끝까지 네. 슛을 한다는 것은 집중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길레너트가 추가로 얻은 자유투까지 성공시키면서 다시 점수차를 벌려놓습니다. 이 점수는 상당히 커요. 전태풍 선수 3점으로 KT 분위기가 살아나는 상황이었는데 네. 자, 길레너트가 3점 플레이를 해줬습니다. 다시 6점차까지 만들어놓고 이번에는 전태풍의 센스 있는 플레이. 랜선 레이업으로 득점 성공시키면서 계속해서 공격을 성공시킵니다. 자, 늦긴 했지만 KT는 전태풍 선수가 상당히 지금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확실히 KT는 전태풍 선수가 해줘야 돼요. 또 오리온스는 그런 부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김강성 선수라는 좀 키 크고 그런 스페셜리스트를 붙인 거거든요. 자, 턴오버가 나왔고요. 부산 KT 빠른 공격. 찰스 러드 공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죠. 놓칩니다. 장재석의 리바운드. 자, 이번 공격은 상당히 아쉽네요. 자, 로드가 자기가 환불을 하면서 공을 놓쳤을 때는 좀 더 타이밍을 좀 늦출 필요가 있었는데 네. 좀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자, 고향 오리온스 임재현이 골 밑으로 볼을 투입했고요. 장재석, 오영진과의 매치업 빼주고요. 이승현 다시 한번 투입. 그대로 올라가죠. 플락슛에 걸립니다. 자, 부산 KT 전태풍이 빠르게 윤여건에게. 자, 오영진 석점 짧았어요. 장재석의 리바운드. 그리고 찰스 로드의 반칙이 지적됐습니다. 자, 장재석이 이번 장면에서 블락슛에 걸렸고 오영준 선수의 블락슛이었고요. 자, 이제 4쿼터 남은 시간은 6분. 정말 긴장감 있는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부산 사직실내 체육관입니다. 자, 4점 차기 때문에 네. 아무도 몰라요. 정말 승자가 어느 팀이 승리를 거두게 될지 정말 알 수 없는 경기를 펼치고 있는 양 팀. 자, 고향 오리온스 이현민이 다시 투입됐죠. 자, 이현민이 투입됐고 장재석, 이승현이 함께 뛰기 때문에 네. 높이에서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오리온스예요. 그렇습니다. 스크린을 이용해서 사이드로. 자, 한 발짝 다가와서 던진 공 들어가지 않았고요. 길레너트 놓치네요. 하지만 반칙은 이끌어냈습니다. 자, 지금은 로드가 확실히 리바운드 잡아줬어야 되는데 그렇죠. 자, 로드의 이 손을 피해서 길레너트가 리바운드를 잡아냈고. 자, 리바운드는 자리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자리 싸움에서 밀려나 있기 때문에 지금 로드가 네, 그걸 지금 전창희 감독이 그래서 루이스를 투입하는 것 같아요. 자, 찰스 로드를 마커스 루이스와 교체하는 전창진 감독. 자, 길레너트에게 계속해서 로드가 자리를 내주기 때문에 마커스 루이스를 교체 투입했고요. 자, 길레너트가 상대 반칙으로 얻은 자유투 1부 놓칩니다. 자, 점수차를 버려놓을 기회를 놓치고 있는 길레너터. 이렇게 되면 점수는 계속해서 4점, 넉점 차가 되고요. 자, 접전, 승부처, 4쿼터에서의 마지막 승부는 실체, 노트 자유투 이런 부분에서 갈리거든요. 맞습니다. 자, 자유투 2분을 성공시키면서 점수는 5점 차. 자, 부산 KT 이번 공격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영진의 석점 들어가지 않네요. 자, 지금은 본인이 아주 좋은 리듬에서 슛을 던졌는데 네. 뭐 실패를 돌아갔네요. 자, 김강선이 이현민, 이승현에게. 이승현 포스트업 시도 바깥으로 빼줬고요. 김강선. 자, 이승현에게 다시 한번. 이승현 포스트업 시도 골 밑으로 들어왔습니다. 리버스 레이업 실패. 부산 KT의 공격권. 자, 오영진이 하프코트를 넘어왔습니다. 자, 오영진 선수가 지금 상당히 잘해주고 있어요. 장재석, 이승현 선수가 동시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이 미스매치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번에는 이미 강파해버린 길레너트의 스틸. 자, 여기서 이 원 파울이 지적되나요? 루이스가 정말 좀 경기 영향에 미칠 수 있는 실책을 하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길레너트에게 완벽하게 막혀버렸고 그대로 길레너토와의 충돌 후에 반칙을 이끌어냈습니다. 아, 길레너토는 상대 선수의 패스의 길목까지 차단을 했습니다. 자, 길레너토가 추가로 얻은 자유투를 던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성공을 시키네요. 자, 점수는 이제 62대 56, 다시 6점 차까지 벌어졌고요. 하지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부산 KT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공격을 해줘야겠죠. 자, 고비예요. 고비를 넘지를 못하기 때문에 추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국엔 집중력 싸움입니다. 네. 자, 바깥에 있는 이현민에게 길레너트의 스크린. 자, 이번엔 사이드로 이승현의 석점 들어갑니다. 이승현. 자, 이러자 작전타임을 부르는 KT 전창진 감독입니다. 아, 이승현 선수가 참 오픈은 3점수 상당히 잘 들어가요. 자, 지금도 자리를 네.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리 잡고 이미 던질 기회를 포착했고 그대로 승부사 기질을 발휘하면서 석점 플레이에 성공한 이승현 선수. 자, 다시 점수차가 9점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또 김승원 선수가 볼이 아웃 바깥쪽으로 나갔을 때 이미 자기의 수비수인 이승현 선수를 쫓아갔어야 되는데 네. 지금 보면 이승현 선수가 좀 더 빨리 움직여줬어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승현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특히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이 KT의 끈질긴 추격을 뿌리치고 있습니다. 오리온스는 장재석도 있고 네. 이승현도 있기 때문에 체력 관리를 해주면서 요소요소에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결국에 번갈아 쓰다가 승부처인 4쿼터에서는 또 이승현과 장재석 같이 투입을 하면서 장재석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승현이 또 밖으로 나와서 저런 슛도 던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승현 선수는 3쿼터까지 8점을 기록했고 이번 4쿼터에서도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오리온스의 리드를 빼앗기지 않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뭐 KT 입장으로서도 아직은 이 경기를 포기할 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 당연하죠. 지금 뭐 9점차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흐름입니다, 흐름. 흐름을 잘 잡아서 네. 몰아치면 사실 오리온스도 전자랜드를 상대로 고전했던 게 흐름을 내줬거든요. 그렇습니다. 흐름만 되찾아온다면 부산 KT로서도 다시 한번 어떤 반격의 해법을 찾을 수 있으리라 보고요. 자, 뭐 예를 들면 아까도 전태풍 선수가 3점을 넣었을 때 그 이후에 수비를 잘하고 턴오버가 나오지 않았다면 네. 점수차를 더 좁힐 수 있었는데 거기서 또 턴오버가 나오고 길레너트에게 3점 플레이를 또 허용을 하면서 바로 또 분위기를 내줬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방점을 찍은 이승현의 석점 플레이까지 KT가 공격이 될 듯 될 듯 하면서도 결국에는 동점 내지 역전 찬스까지는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은 4분 39초고요. 점수는 9점 차. 부산 KT로서는 매 순간순간 공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윤여건이 빠르게 공격 코트로 넘어왔고요. 전태풍에게 찰스로드와 길레너터 다시 한번 맞붙습니다. 이번에는 장재석의 스틸. KT 안 되네요. 오늘 경기 잘 안 풀립니다. 참, 전창 감독 답답하겠어요. 지금 뭐 마커스 루이스가 또 그러고 지금 그래서 바꿨더니 또 찰스로드가 그러고 네. 답답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현민 선수가 다시 한번 이승현에게. 이승현 골밑투이 길레너터. 자, 샷클럭 봐야죠. 돌면서 던진 슛 놓쳤습니다만 장재석의 리바운드 그리고 상대 반칙까지. 공격 리바운드를 뺏기면 거의 뭐 4점을 본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장재석의 이번 공격 리바운드는 이 고향 오리온스에게 상당한 어떤 행복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혼자 또 단독으로 떠서 리바운드를 잡아냈거든요. 저는 KT 코칭스의 입장에서는 네. 뭐 선수들에 대해서 많은 질책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장재석이 공격 리바운드에 이어서 얻은 자유투까지 이제 일부를 성공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점수는 10점 차까지 벌어지는데요. 자, 장재석의 제2부. 2부도 깔끔하게 성공시키면서 점수는 다시 11점 차. 자, 고양 오리온스는 리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압박수비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윤여건 스크린 이용했고요. 자, 김성원에게.
자, 이승현 선수 수비도 정말 열심히 하네요. 자, 오영준이 석점 꽂힙니다. 오영준 따라가는 석점포를 만들어내는 오영준. 자, 이번 3점 슛으로 KT도 보면 선수들이 정신력을 다시 가다듬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네. 자, 점수를 다시 한 점 차까지 한 자릿수까지 좁혀놓은 부산 KT. 자, 이승현의 이현민의 리드 빼주고요. 장재석 길레너트에게 한 바퀴 돌면서 그대로 이번에도 로드의 반칙을 유도하네요. 자, 지금 로드가 공을 빼앗으려는 수비를 했기 때문에 네. 저렇게 길을 내주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로드는 5반칙 퇴장을 당하게 되는군요. 자, 로드가 정말 오늘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덩크도 몇 차례 보여주면서 열심히 뛰었지만 이 5반칙으로 교체 아웃되면서 이 마커스 루이스 선수가 코트로 들어오겠습니다. 길레너트의 자유투 제 1분은 아쉽게 놓칩니다. 4쿼터 막판의 자유투는 정말 이 선수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슛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제 2분은 성공시키면서 점수는 다시 9점 차. 아, 로드의 5반칙은 좀 아쉽네요. 지금도 계속 흐름을 말씀드리지만 오영준의 3점포로 분위기를 살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로드가 5반칙을 당했거든요. 이번에도 오영준의 왼손 더블 클러치가 나왔습니다. 자, 멋진 슛이 또 나왔네요. 자, 이제 점수는 68대 61, 7점 차고요. 남은 시간은 2분 50여 차죠. 자, 오영준 선수가 분전해주고 있어요. 네. 마지막에. 자, 이현민 길레너터와의 투맨 게임을 하나요? 자, 바깥에 이승현에게 빼줬고요. 이승현, 김성원을 앞에 두고 그대로 돌면서 페이드어웨이 놓쳤지만 자, 이번에도 루이스의 반칙을 선언했습니다. 자, 골밑에서 계속해서 길레너트 선수에게 자리를 뺏기다 보니까 반칙으로 끊을 수밖에 없는 부산 KT고요. 자, 길레너트가 정말 중요한 오리온스가 연승을 하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자, 길레노터 정말 뭐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오늘도 벌써 20점을 넘겼거든요. 그렇습니다. 3쿼터까지만 해도 18점을 득점했는데 4쿼터에도 계속되는 이 득점 포를 보여주고 있는 길레노터 자이트 첫 번째 성공시켰습니다. 자, 안 될 때 풀어줄 수 있는 득점원이 있다는 것, 정말 좋은 공격 옵션이 있다는 점, 오리온스가 연승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길레너트의 두 번째도 깔끔하게 마무리되면서 이제 점수는 70대 61, 9점 차까지 벌어졌고요. 최일승 감독은 허일영 선수를 다시 코트 안으로 투입시킵니다. 자, 이제 KT는 공격 템포를 좀 빨리 가져갈 수밖에 없고 네. 오리온스는 지공 위주로 풀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김여건의 빠른 공격, 석점이 터집니다. 빠른 시간 안에 석점포로 마무리하는 부산 KT. 자, 추격의 고삐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오리온스는 좀 천천히 공격을 할 거예요. 네. 시간을 계속해서 보내겠죠. 자, 이현민. 이승현에게 빼줬고요. 다시 한번 이현민이 볼을 이어봤습니다. 그대로 올라가면서 득점 실패했지만 상대 선수의 반칙은 유도해냈습니다. 아, 양팀 선수들이 부상은 피해야 될 텐데요. 자, 이현민과 윤여건의 충돌이 있었고 아, 윤여건 선수가 이 상대 길레너터 선수와 부딪히면서 이 코트에 넘어졌었군요. 네, 내려오면서 길레너터 몸에 부딪혔어요. 네. 자, 하지만 이현민이 또 소중한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냈습니다. 자, 부산 KT는 계속해서 분전을 하고 있지만 이 될 듯 하면서도 안 되는 이 공격의 해법은 과연 어느 선수가 풀어줄 수 있을지. 자, 이현민의 자유투 1분은 성공했고요. 뭐 오리온스가 오늘 이기게 되면 뭐 이승현 선수가 아무래도 고비마다 좋은 활약을 해줬기 때문에 네. 수훈 선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현민의 두 번째는 역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승현 선수가 또 공격 리바운드를 잡아냈어요. 자, 농구는 수치만 봐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소. 이승현 선수가 뭐 10점을 안 넣더라도 네. 코트 안에서 해주는 뭐 역할들이 상당히 좋아요. 자, 길레너터가 깔끔하게 또 두 점의 성공을 시킵니다. 자, 71대 64, 점수는 다시 7점 차까지 벌어졌고요. 부산 KT 이번에는 루이스의 골밑 득점.
저런 플레이가 좀 더 일찍 나왔더라면 좀 아쉬움이 있겠네요. 네. 자, 점수는 73대 64고요. 자, 73대 66, 7점 차입니다. 자, 막 길레너터 그대로 석점이 들어갑니다. 길레너터 막을 자가 있을까요? 정말 대단한 활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까지 만약에 연승을 하게 된다면 7개 팀은 길레너터를 막지 못한 건데요. 정말 이 7개 팀의 길레너터 경계력이 떨어질 수도 있겠고요. 윤여관 선수가 이 득점은 인정되면서 상대 선수 반칙까지 이끌어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산 KT의 선수들이고요. 자, 윤여관 선수가 끝까지 투지를 발휘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76대 68. 이번 추가 자유투까지 성공을 시킨다면 이제 점수는 7점 차까지 좁힐 수가 있겠고요. 자, 이번 자유투 상당히 신중하게 윤여건이 놓치고 맙니다. 자, 이승현의 리바운드. 자, 이현민이 천천히 하프코트로 넘어왔습니다. 자, 길레너터에게 다시 한번 이현민. 이현민 그대로 골밑 들어가면서 리버스 레이업 성공! 야, 이현민 선수도 정말 오리온스의 포인트가드로서 선색 없는 활약을 펼치고 있고요. 자, 여기서는 이현민의 반칙이 지적되죠. 자, 일본 이초남 상황에서 10점 차. KT는 기본에 확실히 빠른 공격을 하고 있는데, 네. 자, 지금 뭐 이현민의 슛을 내준 장면이 나오는데 상당히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이현민 선수의 깔끔한 리버스 레이업이 나오면서 점수는 그대로 10점 차를 유지합니다. 자, 여기서 작전 타임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4쿼터 이제 1분 2초가 남았습니다. 점수는 78대 68로 오리온스가 10점 차를 앞서고 있고요. 부산 KT 전창진 감독 입장에서는 뭐 경기 끝까지 일단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모든 감독이나 선수는 뭐 경기를 포기하진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오늘만 경기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 경기를 위해서라도 쫓아가고 계속 해주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자, 찰스 로드의 영상을 보고 계신데요. 찰스 로드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 4쿼터 막판 5반칙으로 코트 아웃됐고요. 이승현 선수를 앞에 두고도 페이커웨이로 득점을 하는 장면도 인상 깊었습니다. 자, 그리고 전태풍 선수가 네. 지금 3점 슛을 넣는 장면이 나오는데 좀 너무 늦게 터졌어요. 그렇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전태풍 선수의 이 외곽 득점이 이뤄졌다면 부산 KT로서도 공격을 상당히 쉽게 풀어갈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자, 반대로 얘기하면 오리온스가 전태풍에 대한 해법을 확실히 들고 나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높이가 크고 그렇다고 또 스피드가 많이 뒤처지지도 않는 중심 수비 중심 무게 중심도 아래에 있는 김강선을 붙이면서 때우면 전태풍을 막아낸 게 크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이 오리온스의 이승현 선수를 또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승현 선수가 잘해주고 정말 도비에서 정말 잘해줬어요. 네, 더군다나 입상 KT는 또 윤여건 선수 경기 막판에 이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고요. KT의 소득이라면 윤여건 선수가 있겠어요. 네, 조성민의 이 전력 공백을 윤여건 선수가 그래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4쿼터 남은 시간은 1분 2초. 마지막 1분 선수들의 투혼이 이곳 부산 사직 실내 체육관에서 끝맺음을 하겠습니다. 자, 이승현 선수와 가르시아 선수가 코트 안으로 들어왔고요. 자, 길레너터는 오늘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이제 벤치로 물러섰습니다. 물러났습니다. 자, 부산 KT의 공격으로 경기는 재개가 되겠습니다. 자, 공을 이어받는 김승원. 다시 한번 오영준에게. 스크린 이용해서 왼쪽으로 파고드는 오영준. 자, 이승현이 가로막네요. 끝까지 수비에 전념하는 이승현 선수. 자, 뭐 오늘 오리온스는 네. 고비마다 전태풍이라든지 찰스로드라든지 이런 선수를 잘 막아줬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윤여건 이어받아서 그대로 석점 던집니다. 이번에는 에어볼이 나왔군요. 자, 이렇게 되면 고향 오리온스로 공격권이 넘어가게 되겠고 이제 4쿼터 남은 시간은 43.9초입니다. 사실상 뭐 승부는 결정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자, 이현민이 천천히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샷클락까지 남은 시간은 10초. 자, 허일령 이어받아서 득점 마무리. 자, 이현민 선수는 끝까지 어시스트를 양산해내네요. 아, 상당히 좋아졌어요. 움직이는 선수에게 저렇게 패스를 잘 찔러준다는 점은 그만큼 감각이 좋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승현의 블락샷이 나왔고요. 자, 이제 게임 클락은 10초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양 오리온스가 부산 원정길에서 부산 KT를 상대로 7연승에 성공을 하게 되네요. 자, 초반에 뭐 KT도 잘해줬지만 분위기 싸움에서 흐름을 가져오지 못했어요. 특히나 4쿼터에 전태풍 3점이 터졌을 때 잘 될 수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고양 오리온스가 부산 KT를 상대로 80대 68, 12점 차의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원주동부가 세운 8연승의 기록까지는 단 1승이 남아 있습니다. 자, 1승만 더 하게 되면 기록을 네. 세우게 되죠. 그렇습니다. 자.